하는 신발 말고 지금 살만한 신발 6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여름옷 준비는 끝났는데 신발 도대체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름은 티와 바지, 옷이 가벼워지는 만큼 신발 하나로 나의 스타일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행하는 신발들 리셀로 구입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도 아깝고요. 남들과 스타일이 똑같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뻔하지는 않지만 이쁜 신발들 6가지를 옷이오에서 제가 직접 골라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49% 할인까지 받았습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신발을 찾는다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엘두의 토 이지입니다. 간편한 디자인과 편리한 발에 보호, 이 세 가지에 충실한 신발 브랜드고요. 엘두의 스텐스텔러로 1940년대 해군들의 데크 슈즈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스니커즈입니다. 캐주얼한 감성을 완성해주는 가성비 스니커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 가격도 정말 좋은데 활용도도 높거든요. 반바지부터 슬랙스, 데님 다 잘 어울리고요. 캐주얼한 무드를 완성해주죠. 그리고 6온스의 두툼한 컨버스 소재로 되어 있어 사계절 활용 가능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양한 컬러가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쿠르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이보리 컬러에 가까워요. 기본적인 화이트보단 심심하지 않고 매력적인 엣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정말 깔끔 그 자체, 유행한다는 클래식한 스니커즈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뒤꿈치에는 비건 레더 힐탭이 들어가서 감성과 포인트를 주는 부분입니다. 엘두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견고한 스티치 마감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 토 가든 부분을 고무로 만들어졌고요. 신발과 발을 보호해주는 디테일입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무창과 이 가피를 연결하는 이 폭싱 테이프가 한 겹이 아니라 40mm로 더블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와이드한 데님 팬츠와 매치해도 궁합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실제로도 발볼이 여유있게 나와 있어서 편하게 착용이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260을 신는데 딱 알맞게 잘 맞습니다. 265 신는 분들 중에서 발볼이 있는 분들은 270 정도를 신으시면 딱 알맞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굽높이도 3cm 정도로 은은하게 키높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정산가가 68,000원인데 40% 할인과 15% 쿠폰까지 더해져서 34,600원입니다. 이 디자인, 이 퀄리티에 3만원대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캐주얼한 룩에 가볍게 신을 스니커즈 찾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 신발은 팀버랜드 6인치 프리미엄 베이직 부츠입니다. 팀버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이고요. 초창기에는 작업복으로 신는 신발이었다가 1980년대부터 패션화로 떠오르게 된 신발입니다. 미국 래퍼들부터 국내 옷자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가지고 있는 신발이고요. 매년 꺼내 신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량으로 나와서 무거웠던 단점까지 보완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팀버랜드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신발 하나만으로도 심심한 코디에 간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반바지에 양말 올려 신고 신발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조거 팬츠부터 와이드한 데님 팬츠까지 안 어울리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스트릿한 룩에 조던루 신발을 많이 신지만 팀버가 일반 조던 나이키보다 더욱더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력은 어떤 신발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신발의 매력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힘들게 할인까지 받아왔습니다. 정상가는 248,000원이지만 39% 할인과 15% 쿠폰까지 더해서 129,000원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팀버랜드의 가장 큰 매력은 소재와 컬러거든요. 작업화로 시작한 만큼 탄탄한 누벅 소가죽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컬러도 마치 옐로우 같으면서도 카멜 같은 컬러라 고급스러우면서도 포인트가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 신발을 신을 때는 상의와 바지는 최대한 심플하게 입고요. 이 신발에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팀버랜드는 일반적인 부츠보단 더욱더 투박하고 라운드한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코디할 때는 너무 슬림하게 입는 것보단 와이드한 팬츠와 러프하게 매치해주시고요. 신발끈도 정말 대충 묶어서 툭 신는 게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버랜드는 이 홀 논란이 가장 많은데 가장 호불호고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6인치 홀입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고요. 팀버랜드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죠. 목높이도 4cm 정도로 키높이 효과까지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평상시에 260 정도로 신는데 270을 신으면 깔창을 넣더라도 편하고 여유있게 잘 맞습니다. 사계절 신을 수 있으면서 힙한 감성을 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할 신발은 투스페이스의 밀리독입니다. 높은 품질과 수작업 브랜드로 입소문이 나서 매니아층이 탄탄한 신발 브랜드예요. 이 신발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와이드 팬츠에 잘 어울리는 미니멀 신발입니다. 독일군 스타일의 와이드한 쉐입을 가지고 있어 깔끔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죠. 일반 독일군이랑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차별화된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입만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신발인 거죠. 굉장히 부드러운 양가죽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되었고요. 중창까지 가죽으로 감싸는 대만식 공법이 들어가 있어 만듦새
수세가 자연스럽고 이어지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발 자체를 딱 봤을 때 고급 수제화구나 라는 게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옆쪽으로 봤을 때 앞코도 살짝 올라오는 디테일이 들어가서 착화감도 좋고요.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3cm의 자연스러운 키높이까지 챙겼습니다. 저는 265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살짝 신발이 크게 나와서 한 사이즈 다운, 반 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수제화라서 265,000원 정상가 책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20% 할인과 15% 쿠폰까지 받아와서 17만원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제화 스니커즈 이 정도 디자인인데 10만원대면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신발은 컬러콜라의 1007 홀스 더비입니다. 컬러콜라는 2012년도에 시작한 브랜드로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을 만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애용하는 신발 브랜드예요. 이 구두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캐주얼이면 캐주얼, 비즈니스 모두 어울리는 구두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구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옆쪽에서 자세히 보시면 자연스러운 주름과 앞코가 살짝 올라오는 디자인이 캐주얼한 매력도 담고 있고요. 포멀한 매력도 담고 있는 구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청바지는 물론 와이드한 슬랙스와도 매치해도 잘 어울립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무드에 감성을 더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구두라고 할 수 있어요. 앞쪽에서 보면 쉐입 자체는 일반적인 구두의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스타일링도 가능하죠. 그리고 구두는 소재가 가장 중요하겠죠. 최고급 베지터블 홀스 레더로 발에 착 감기면서 은은한 광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에 신자마자 진짜 좋은 구두를 신는다 라는 느낌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베지터블 레더는 신으면 신을수록 더욱더 예뻐지고 편해지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솔도 홍창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움과 통기성까지 챙겼습니다. 뒷굽에는 고무창으로 홍창의 미끄러움을 보완을 한 디테일까지 들어갔습니다. 굽 높이는 3.5cm 정도로 키높이 효과 챙겼고요. 가격도 말이 안 됩니다. 정상가가 28만원인데 40% 할인과 15% 쿠폰까지 더해져서 142,800원입니다. 베지터블 가죽에 홍창인데 이 가격이면 진짜 끝판왕이고요. 이 디자인이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네, 다음 사이즈 팁 알려드리면 제가 일반적으로 구두를 260에서 265 사이즈 착용을 하고요. 이 신발은 270 사이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발볼이 있는 분들은 한 사이즈 딱 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쉐입 자체가 일반적인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볼이 있는 분들에겐 살짝 타이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업 정도 하신다면 편하게 잘 맞으실 거예요. 스타일도 챙기면서 캐주얼과 비즈니스 다양한 룩에 활용할 구두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발은 패넌의 페니 로퍼입니다. 이 신발은 어떤 유행이 와도 변함이 없는 클래식한 근본 신발입니다. 로퍼는 남자들에게 꼭 필요한 신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로퍼가 아니라 제가 패넌의 로퍼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 때문인데요. 클래식한 로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쉐입과 디테일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로퍼보다 긴 뱀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현대적인 무드에 잘 어울립니다. 테이퍼드나 클래식한 룩에도 잘 어울리지만 와이드한 팬츠나 루즈한 레귤러핏 팬츠와 매치해도 궁합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름에는 반바지와 함께 딱 연출하더라도 캐주얼한 로퍼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신어보면 이 로퍼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앞쪽 쉐입을 보면 일반적인 로퍼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느낌의 쉐입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둥글고 와이드한 느낌의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캐주얼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클래식한 로퍼는 룩이 한정적이지만 이 신발은 다양한 룩에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페니 로퍼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코디하기 쉬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로퍼의 종류 있지만 저는 페니로퍼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컬러도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실물 컬러가 훨씬 더 이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두운 느낌의 브라운이 아니라 살짝 밝은 톤의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감성과 포인트까지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로퍼는 무조건 블랙을 추천드리지만 스웨이드 소재일 경우엔 브라운을 오히려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브라운 스웨이드 로퍼는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스웨이드 자체도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 착화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초반에 로퍼를 사면 발 아파서 못 신었던 분들이 있는데 아마 신자마자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270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었을 때 살짝 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로퍼를 신을 때 깔창을 넣어서 딱 맞게 신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로퍼는 딱 맞게 신으시고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거나 깔창을 넣어서 꽉 맞게 신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야무지게 받았는데요. 원래 정상가가 289,000원인데 35% 할인과 15% 쿠폰까지 더해서 159,000원입니다.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면 진짜 끝판왕이에요.
다음은 레디카르 조니입니다. 이 신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름 코디에 우아함을 더해주는 슬리퍼다. 슬리퍼가 어떻게 우아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슬리퍼가 아닙니다. 와이드한 어퍼와 호가죽 소재가 사용돼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신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름에 신는 구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 전체를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어퍼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가죽 슬리퍼는 밑창이 두꺼워서 투박한 느낌이 강한데 밑창도 슬림하게 딱 떨어져서 굉장히 날렵하고 우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창에도 쿠션이 들어가서 착용감까지 신경을 쓴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슬라이드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너무 고가이거나. 근데 이 제품은 가격까지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원래 정상가가 119,000원인데 특별 할인까지 맞춰주셔서 쿠폰까지 더하면 80,000원대입니다. 이 디자인에 가죽까지 더한다면 진짜 끝판왕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원하면서도 여름에 신을 우아한 구두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이즈 270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한 사이즈 업했습니다. 이 신발은 일반적인 슬리퍼보다 날렵한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볼이 작게 나오는 점 한 사이즈 크게 구입해서 편하게 신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수제어로 나온 만큼 정확한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브랜드에 문의해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뻔한 신발 말고 지금 살만한 신발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뻔하지는 않지만 이 실패 없는 신발들로 든든하게 스타일을 살려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인까지 받아왔으니까요. 구입하실 분들은 이 기간과 금액 확인해서 구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